안녕하세요. 프로스토커 공략을 한번 볼 건데요. 근데 사실 이제는 거의 모든 보이드 요격이 다 밀치기라서 공략 자체가 크게 필요가 없기는 한데, 저처럼 공개 파티로만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니까. 모르고 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보이드는 딱히 다른 공략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전부 똑같은데 기믹만 하나 추가되어 있는 부스입니다. 요격전 시작하고 7분 20초하고 4분 20초에 전멸기를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약점 부위를 적출을 하게 되면 필드에 글씨라는 아이템을 드롭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6개를 모으면 장판이 활성화가 됩니다. 장판이 활성화가 되고 장판 안에 있으면 점멸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글씨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러너 한 명이 몰아서 먹는 게 좋고, 6개까지 미리 먹어놓은 다음에 마지막 한개 위치만 확인해두고 프로스트워커가 점멸기를 시전을 하면은 그때 마지막 하나를 먹어주면서 다른 파티원들은 전부 같은 자리로 모여주게 되면 점멸기는 넘어가게 됩니다. 점멸기를 시전을 하게 되면 보이드는 무적 상태가 되고 플레이어 캐릭터에도 흰색 이펙트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같이 장판 안에 없다고 하더라도 장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녹여주면 충분히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버니가 먹는 게 좋아요. 버니가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버니가 먹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불씨를 먹게 되면 지금 제 캐릭터처럼 캐릭터 옆에 이제 불씨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리고 버프창에 불씨가 몇 개까지 쌓여 있는지 카운트 해주고요. 아마 대부분 점멸기는 한번 보면은 클리어가 될 거예요. 요약을 하면 파괴 부위를 외워두고, 요격전이 시작이 되면 파괴 부위를 빠르게 파괴를 해서 글씨를 드롭을 하게 만들고, 러너는 5개까지 빠르게 모아놓은 뒤에 7분 20초 점멸기 사용을 할때 마지막 6개째 불씨를 먹으면서 장판을 만들어주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같이 모여서 장판에 들어가서 점멸기를 패스를 하고 잡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